오늘 이데일리스핀에서 실적 테마 1등 섹터가 화장품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 한국 화장품 제조가 21%, 실리콘2 많이 말씀을 주셨는데 네, 맞습니다. 14% 급등하고 예. 한국 화장품, 마녀공장, 토니모리 등의 순으로 오늘 급등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 가지 호재가 예. 같이 겹쳐 있네요. 예. 맞습니다. 지금 시장은요, 무엇보다도 부지자 급등을 통한 이 그 업종별, 섹터별, 테마별, 밸류체인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저번 주가 아니죠. 하루 쉬다 보니까 제가 착각을 좀 합니다. 자, 월화수의 이 월화수연. 또 화요일과 수요일은 반도체 쪽의 밸류체인이 V자 급등을 통한 이 상승, 그리고 오늘까지 추가 상승이 보이고 있고요. 특히나 화장품 관련 주들은 몇몇 종목들의 어닝 쇼크를 통해 가지고 관련 종목들이 조금 미끄러지는 현상을 좀 보이게 됐는데, 역시나 그 안에서도 옥석이 가려지는 것은 영업이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화장품 쪽을 좀 보셔야 되는데, 자,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종목은 역시나 실리콘2입니다. 자, 실리콘2 무엇보다도 영업이익이죠. 제가 이 그 굳이 기업 설명은 할 필요 없고, 오히려 더 영업이익의 볼륨, 숫자의 이 성장률에 대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2년도에요. 142억을 거뒀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2023년도에 478억입니다. 근데 올해 예상 컨센서스가 1,400억입니다. 자, 무엇보다도 지금 3배, 4배씩 영업이익이 급증을 하고 있는데, 분기별로 보더라도 그걸 숫자를 확실하게 좀 느껴볼 수 있는 것은, 자, 올해 1분기에 전년 2023년 4분기 대비 97%, 거의 100% 성장하는 294억이고요. 자, 그리고 1분기, 2분기 같은 경우에도 400억, 그리고 지금 현재 3분기 예상 컨센서스 같은 경우도 420억까지 지금 나오는 걸 보게 되면 역시 고속 성장하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고속 성장하고 있다라는 것을 무엇보다도 숫자와 함께 지금 현재 캔들의 위치, 주가의 위치를 볼 수 있는데, 현재 주가의 위치를 보시게 되면 다른 이 화장품 종목들하고의 전혀 틀린 주가의 방향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자, 얼마 전이었습니다. 주가의 몇몇 종목들이 급락을 통해 가지고 음봉 깊게 나오더라도 실리콘2는 60일선 지켜내고 있고요. 특히나 오늘 골드크로스가 만들어지는 자리는 올이라도 오늘 종가 기준은 여러분들은 꼭 관심을 가져야 되는 종목. 첫 번째로 이 실리콘2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뷰티 시장의 시장 점유율을 확대 전망이 나오고, 오히려 더 하반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도 고속 성장할 수 있는 화장품의 제일 주도주라고 볼 수 있는 실리콘2였습니다. 자,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것은 역시나 오늘 시작과 동시에 급등을 출발했습니다. 자, 워런 버핏의 화장품주 투자 소식과 함께 장중 신고가를 냈고, 아침 일찍 20%대의 점핑으로, 오늘 음봉이 나오지만은 점핑으로 지금 마무리가 좀 될 것 같은 분위기죠. 장중에 한 30%, 29% 갔다가 좀 밀렸지만은 지금 현재 지금 오후장 들어서부터 더 이상 밀리지 않는 것은 오히려 더 오후장에 가파르게 추가 매수가 좀 들어올 수 있는 자리고, 오히려 더 이 방송 끝나고 나서요, 3시간 넘어가지고 망치를 만드는 양봉으로 28%대가 지금 움직이게 되면 오히려 더 여러분들 꼭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 음봉보다도 종가 관리가 되는 양봉 캔들이 망치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선 넘어가서, 그리고 월요일 아침에 갭을 띄우려고 그러는 세력들이 좀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캔들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숫자를 보더라도 역시 표현이 다 되는 것 같습니다. 자, 2022년도에 42억에 작년에 90억이었습니다. 올해 1분기, 2분기만 합쳐도 지금 80억 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년 동기 대비 한 100% 이상의 성장 가속화되고 있는 한국 화장품 제조까지 여러분들이 꼭 관심을 가져보자는 의견으로 주말장을 화장품 쪽으로 포커스를 좀 맞추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첫 번째 화장품 섹터였습니다. 네, 우리가 뉴스나 이슈를 정말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주식시장에 바로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감염병이 좀 확산되고 있잖아요. 이슈 브리핑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데일리스핀에서는 진단키트, 1등의 진단키트거든요. 근데 원래 단기 테마였었는데 장기 테마로 이제 옮겨왔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단기 테마를 보면요, 1등이 또 코로나19 관련주입니다. 이게 다 엮여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볼 그런 종목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연일 상승을 하고 있는데 굳이 또 오늘 금요일장입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무엇보다도 밸류 중에서 삼성
삼성전자, SK하이닉스, V자 급등과 함께 대부분이 이제 밸류체인의 제일 중심에 있는 AI 쪽에 오르고 있는데 특히나 진단키트 코로나 쪽에 오늘도 상승하고 있는 이유가 지금 여러분들 집안에 자녀들이 있으면 개강과 개학을 통해 가지고 추가적인 확산의 이 모멘텀까지 있다 보니까 자 무엇보다도 다음 주에 이 확산 속도에 이 정점을 좀 차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오늘도 추가적으로 진단키트 쪽과 코로나19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진단키트 쪽에 보시게 되면 이델리 전광판 자 스핀 전광판을 클릭하시게 되면 그에 관련 종목들이 우리가 굳이 찾지 않더라도 쪼르륵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번 주부터 좀 제가 좀 이야기 드리고 있는 것은 엠폭스 쪽 같은 경우는 해외 쪽의 이슈다 보니까 변동성이 아주 큽니다. 자 직접적인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밸류까지도 이제 하반기에 노릴 수 있는 것은 진단키트 쪽인데요. 여러분들 랩지노믹스 첫 번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주도주는 우리가 이제 제가 이 시간을 통해 수젠텍 이야기 드렸는데 수젠텍은 5일선에서 변동성이 오기 시작했고 아직 5일선 이탈 안 하고 지금 현재도 지금 가파르게 우상향이 나타나고 있는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진단 키트 품귀 수의 감에 인해 가지고 추가적인 하반기 영업이익뿐만 아니라 자 국내 DCT, DTC 소비자 직접 의뢰한 신뢰 지수 중에서 유전자 검사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소식과 함께 지금 현재 연일 상승을 나오고 있습니다. 자 특히나 미국의 이 QDX 인수하여 가지고 미국 진출을 발판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뿐만 아니라 모멘텀 그리고 재료 측면에서도 지금 현재 진단 키트 중에서 종합 백화점의 이 모습을 좀 띄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건 역시 시젠입니다. 시젠은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우리나라 진단 키트에서 역시 우리나라의 최고의 이 기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원천 기술 바탕으로 국내의 진단 키트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가격 3배 넘게 지금 오르고 있고 특히 이제 코로나 진단 키트주가 오를 수 있는 것은 자 진단 키트의 품귀 현상과 그리고 가격 인상뿐만 아니라 다음 주부터의 추가적인 이 확산의 속도가 맞물려 있는 시점에서는 조금 이제 트레이딩 관점은 랩지노믹스 그리고 밸류 측면에는 시젠이 조금 더 어울리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주말장에는 오히려 더 이런 질병 관련 종목으로 자 트레이딩 관점으로 오버나잇 하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드님 요즘은 시장을 보면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비정상의 정상화다. 워낙 이상했으니까. 그러면서 시장이 어느 정도 정상을 찾아가는 그런 부분인데 그런 와중에서 변동성에도 휘둘리지 않을 섹터를 장악하는 게 우리 중요하잖아요. 저는 네, 그중에 하나가 사실 전력이라고 보거든요. 이거는 계속 쓰게 되잖아요. 그런 맞습니다. 부분에서 오늘 K전력 되게 궁금했는데 마침 또 잡아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스핀에서도 잡히고. K전력 중요하죠. 전기차.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지금 AI 반도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지금 덥죠? 에어컨 켜야 됩니다. 모든 게 전력 발전으로 이루어지는 우리나라 전 세계의 경제 속도에 따라 가지고 전력이 따라줘야 되는데 그만큼 못 따라주기 때문에 이 가격 메리트뿐만 아니라 이 아웃퍼폼을 할 수 있는 종목들이 생길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거기에 있어 가지고 이 현재 구리 쪽으로 먼저 포커스를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리 쪽의 KBI 메탈 같은 경우에도 자 전성형 동선 JCR 자 JROD라고 해서 국내 부분에 생산 1위 지금 지키고 있고 상반기 역대 매출을 통해 가지고 역시 밸류체인에 역시 이제 밸류까지도 가미된 재료 측면 모멘텀 그리고 밸류까지도 가미된 종목으로 KBI 메탈이 저점에서의 강한 수급과 함께 정별 초입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을 보시게 되면 역시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2023년도에 78억이었는데 올해 상반기만 하더라도 거의 한 70억 가까이 나옵니다. 그러면 하반기까지 합치면 거의 140억 전년 동기 대비 거의 100% 성장. 이라고 좀 볼 수 있고요. 탄력적인 면에서 보게 되면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종가보다도 다음 주 월화에 5일선에서 이 따라오는 대기 매수 수요와 함께 트레이딩 해보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자, 두 번째로 여러분들을 보셔야 되는 건 역시 LS가 우리나라의 전력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LS 같은 경우에도 숫자를 보면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1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역성장이 한 적이 없습니다. 2021년도
2021년도에 4,700억, 2022년도에 5,600억, 2023년도에 9,000억, 그리고 올해 컨센서스가 1조를 넘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현재 매년 3, 40%, 지금 작년에 60% 성장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전선 구리, 예, 그 관련된 전선 종목, 해저 케이블 초전도 케이블까지도 모두 다 종속회사로 들고 있는 우리나라 LS 같은 경우에는 전력막 호황의 LS에 신바람이 난다는 소식과 함께 지금 지금 영업이익을 누리고 있는데 하방에서 따라오는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에는 오늘 20일선 골드크로스이기 때문에 자 오늘도 음봉 공략 그리고 다음 주 월화에 저점 매수가 충분히 가능한 종목으로 자 이 여러분들이 이제 좀 밸류 측면에서 끌고 갈 종목으로 LS 매수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현대차 기아가 오늘 시원하게 질주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장중 6% 넘는 급증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동차 믿고 가도 되나요?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자동차 네. 제가 뭐 굳이 설명할 필요 있나 싶을 정도인데 지금 네. 이 화요일날 제가 SK하이닉스 삼성전자를 좀 이야기하다 보니까 추가적인 급등 그를 통해 가지고 오늘은 굳이 설명할 필요 없고 오히려 더 자동차 이제 설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대차, 기아차 여러분들 배터리 안전 핵심 부품이라고 볼 수 있는 BMS의 기술력 공개를 통해 가지고 안정성에 대한 신뢰도 확보를 좀 이루어졌고 특히나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제 21선 골드크로스가 이제 나오는 다음 주 월화의 골드크로스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이 자리에서부터는 좀 이제 스윙으로 끌고 가자라는 관점으로 여러분들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기아입니다. 현대차, 기아차 중에서는 저는 항상 이 삼성전자냐 SK하이닉스 이야기하면 조금 더 우리가 1, 2% 비중을 좀 더 가져가야 되는 게 SK하이닉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현대차, 기아차 중에서는 올해는 과거에는 기아였습니다. 근데 올해는 현대차라고 좀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예, 기아차 주주님들 너무 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년에는 오히려 더 기아차가 더 많이 오를 수 있으니까요. 롱 포지션으로 가셨으면 하고 특히나 하방에서 따로 나오는 V자 급등에서 이제는 이제 자동차도 같이 보자는 의견을 통해 가지고 시장은 전체적인 온풍이 울고 자 훈풍이 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나라 대표적인 대표적인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안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산차가 해외에서 잘 나가고 있거든요. 굉장히 기분 좋은 소식입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이델리스펜 통해서 마켓나우 3부 5장 전략 세워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시다면 이델리 TV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 궁금증 해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참여 그리고 관심 기다리고 있을게요. 자, 본 프로그램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 결정에 대한 책임은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